뉴스 초대석. 라디오 한국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가을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가을이 아주 짙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죠.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도 아침에는 있어요. 뭐 진짜 겨울 같고요. 네. 쌀쌀한데 또 한낮이 되면 또 화창한다 또 날씨가 되고 네. 비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나 요즘요 단풍을 보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가을맞이 경로잔치를 준비하시는데요. 이 경로잔치를 준비하시게 된 뭐 특별한 동기나 목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 그 회두로의 상록회가요. 저희 라디오 한국에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늘 그 이제 가깝게 어르신들을 보시면서 지난번 저희가 20주년 행사예요. 이 회두로의 그 상록회 어르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걸 정말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너무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번 그 이제 이 가을도 됐고 또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런 계절도 됐고 그래서 그렇죠. 어른들에게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네. 이런 경로잔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자꾸 이렇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경로 의식을 이렇게 심어주면은 그런 게 이제 한인사회 하나의 그 하나의 지켜야 될 도리로, 윤리로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한인사회의 경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뜻도 계실 것 같습니다. 행사가 이제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몇 시부터 어디서 하는지요? 네, 그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페드로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장소가 이제 상록회 회원들이 모이는 장소죠? 네, 상록회 네. 어르신분들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모이십니다. 그래서 네. 미리 그쪽에서 광고가 나가서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신다고 해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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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들도 이번에 꽤 많이 지역 가수들이 출연하네요. 네, 사실 이런 걸 저희 방송국이 기획을 해도 네. 이렇게 많이 협조해주는 가수들이 없으면 특히 그 오디오나 또 노래로서 봉사하는 이솝 씨가 없다면은 이런 일도 좀 네. 힘들 거예요. 지난번에 공연 때 어르신 분들이 이솝이 최고야 이러고 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이곳에서 있으니까 격려도 해주셨지만 그날 정말 열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또 음향 장비를 갖고. 네, 음향 장비. 네. 네. 또 음향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 뭐, 동영상 이런 것까지 잘 만들잖아요. 네, 아주, 그래서 이곳 공연 문화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접시를 비롯해서 이미숙 씨, 양희영 씨, 양영자 씨, 이영옥 씨. 그 양희영, 양영자 씨는 옛날 대구 문화방송에서 전속 가수로 있었던 부부들이에요. 그래요. 네, 이부들이 나와서 해주고 이영옥 씨는 이곳 행사에서 그 노래자랑 있으면 항상 대상을 받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실력자군요. 네, 그 이런 분들이 사실 하루에 직장을 접고. 네, 이번 그 동참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가을 맞이 그 경로잔치를 하자 네.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이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뜻을 함께 해서 네. 가을 맞이 경로잔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솝, 이미숙, 양희영, 양영자, 이영옥 씨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하고 하기 때문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그렇겠네요. 네. 특히 이번 가수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흘러간 노래를 많이 선곡해서 들려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흥이 있으신 어르신분들은 같이 나와서 춤 추고 그런 흥겨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네. 네. 아마도 이제 이솝 씨 성격을 보면 메들리로 뭐가 신나는 또 춤추는 게 뭐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이 아니 뭐 상록회 회원들만 뭐 하는 거야? 난 뭐 우리는 못 가나? 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상록회 회장님하고 제가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네. 아 우리 회원뿐 아니라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모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날 점심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록회 어르신분들도
2불씩 회비를 내신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날 점심은 모두 2불씩만 지참하고 오셔서 네. 점심 드시고 즐거운 공연을 보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2불에 또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거 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렇게 네. 뭐 자녀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와도 되고 네. 또 직접 운전하실 분들은 또 다른 친구분들하고 함께 오셔서 목요일 경로잔치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앞으로 뭐 이런 행사도 자주 그런 여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자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간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쉽지 않죠. 특히 그 페드로의 상록회는 바로 저희 방송국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네. 빨리 할 수 있고 물론 멀리 계신 분도 원하시면은 저희가 또 방송국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가수 여러분들이 시간이 서로 뜻이 맞으면은 그렇죠. 그분들도 네, 다 바쁘시잖아요. 저희들도 네, 가서 저희가 해드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이렇게 꼭 뭐 모든 분들 원하신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 이렇게 출연하는 가수들도 다 나름대로 자기 짭이 있고 네. 네, 그분들 시간이 다 맞아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은 또 서정자 사장님하고 한번 협의해도 되겠네요. 네, 특히 네. 그 이소업 씨는 그 이번에 그 오디오 시스템 네. 또 이 다른 데서 하게 되면은 사실 돈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그냥 무료 봉사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날 일 하루를 접고 여러분들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날 좀 많이 오셔서 그렇죠. 네, 좀 많이 호응해 주시고 네.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날 너무 좋아들 하실 거예요. 네. 뭐 오시는 네. 분들은 또 점심값으로 한 2불 정도씩은 꼭 갖고 네. 좀 와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 그 9월 29일 날 창사 20주년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르셨어요. 네. 객석이 꽉꽉 찼었죠. 네. 그리고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 어떠세요? 그 마친 소감이? 뭐든지 행사를 끝나고 나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행사가 좋았다. 특히 박남표 장군님은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나 이것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그렇게 신나는 공연은 처음 봤다고 집으로 전화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네. 지난 그 토요일 날 45주년 대한 부인의 그 이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모든 분이 저에게 와서 정말 좋았다고 그러시고 이런 행사를 자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이 자주는 되는데. 정말 힘이 들지 자주는 못하지만은 네. 이번엔 정말 그 끝나고 나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연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네. 힘들었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이 여러분들의 칭찬으로 모두 사라져갔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좋은 행사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계기가 있으면 또 그런 모임 더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라디오 한국이 행사를 하면은 뭔가 다르다. 하는 네. 걸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이제 20주년을 되면서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에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좀 어르신들을 위한 이 그 경로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 어르신들을 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네. 한인사회의 경로 의식을 함께 심어주자. 네. 이런 뜻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어르신분들,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시지 마시고 네네. 살아생전에 정말 좋은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하시고 끝내죠. 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흔히 대중가에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울지 마시고 네. 효자는 웃습니다 하도록 살아계셨을 적에 여러분들 맞아. 정말 요즘 더군다나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면 어르신 여러분들 더욱더 인정이 그립습니다. 그렇죠. 한 집에 모시고 계시는 분은 모르지만은 네. 따로 떨어져 사신 분들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화는 그날의 큰 액기스를 주는 겁니다. 네. 많이 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많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말씀 고맙습니다. 라디오 한국이 이번 주 목요일에 가을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라디안국 서정자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초대석 함께하셨습니다. 목요일 가을맞이 경로잔치 여러분 자세한 내용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253-815-12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